어제 이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 새벽에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7장은 이 시편의 많은 이 노래 시가 그러하듯이 이 악인과 이 선인의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전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악인 하면은 영어로 뭐 evil doer 그렇죠. 또 evil man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뭐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뭐 잘못된 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영어에 또 악인이란 또 다른 또 의미를 보니까 ungodly, godless,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또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악인의 의미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 삼지 않고 자기 목표에 하나님이 제외되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러한 가운데 윤리적으로도 이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꼭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산다면 그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해도 그는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참 어질고 착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뭐 상관없는 하나님이 뭐 무엇이 내 삶에 중요한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윤리적으로 뭐 볼 때 깨끗하다 할지라도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라 말 들을 때 뭐 내가 그렇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무슨 지은 죄가 있는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별로 이렇게 회개에 대한 그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 죄는 마땅히 심각하게 회개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죄만큼 심각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더 심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고 자기의 머리나 계산을 더 의지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참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는 것, 자기가 돈의 자녀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는 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지 않고 내가 밤새 머리 굴려가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죄들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은 도덕적 윤리적인 죄보다도 더 근원적인 죄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뭐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악인의 삶이 아닌 의인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의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 풍성한 삶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인들이 보니까 더 형통해 보여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장수하는 것 같아요. 그럼 불평시기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는커녕 그 불평시기로 인해서 참 괴로워하는 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뭐 불평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악인의 형통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기껏 가봐야 이 짧은 그 삶뿐이라는 것이죠. 또 악인은 가진 것이 많아 보여도 늘 불안하고 평안하고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종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들을 보면서 왜 그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보며 불평시기를 하느냐란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형통함, 그들의 뭐 소위 잘 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유치하게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과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도대체 내가 무엇 가지고 불평시기를 하겠습니까? 미국 시카고에 큰 아주 유명한 호텔에 한 노신사가 들어와서 이제 그 카운터에 이제 방을 달라고 하는데, 이 호텔에서 가장 저렴한 싼 방 하나 주세요. 여직원이 보니까 이 사람은 세계 최고 부호 석유회사 이 갑부 록펠러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선생님 같은 분이 가장 싼 방을 이렇게 원하십니까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아드님도 여기 자주 오시는데 올 때마다 가장 최고의 방을 달라고 하시는데 왜 싼 방을 원하시나요? 그때 그분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제 아들에게는 저같이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은 저는 부자 아버지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로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은 누가 더 돈이 있고, 누가 더 잘난 자녀가 있고, 누가 더 사업이 잘 되고,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누가 더 좋은 옷 입고 등등 하면서 불평시기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것으로 불평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목자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 이상 불평시기 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것으로 어떤 상황, 환경, 사람 등등으로 만족이 안 된다면은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지금 만족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뭐 무엇 가지고 우리가 불만족하고 불평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로 불평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평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우리 마음이란 게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야 정말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건 제가 3일 전에 저와 제 아내가 종종 가는 그 미국 식당이 있습니다. 아침 가서 아침을 먹는데 그날은 여보 우리 하나 더 시킵시다. 좀 많이 먹고 남은 애들 싸가지고 가지. 그래서 좀 세 개를 시켜가지고 둘이 먹고 있었어요. 잘 먹고 이제 그 비를 내려고 좀 이렇게 웨이터를 찾으니까 웨이터가 저한테 와서 조용히 다른 사람들 못 듣게끔 음성으로 셰프가 당신들 아침값을 냈습니다. 그래요? 좀 어리둥절했어요. 오, 셰프가 사람을 볼 줄은 아는구나. 아니겠죠. 저희가 종종 갔으니까 내준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셰프에게 한번 칭찬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신은 아주 You are wonderful chef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기분이 감동받고 이제 그 웨이터한테 평소 팁의 두 배로 그냥 착 주니까 웨이터도 감동받고, 그리고 나가면서 제가 아내에게 한 말,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비싼 것 좀 시켰어야 되는 건데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들 감사한 것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은 불평시기 할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란 것이 이 지구를 꼴딱 삼켜도 마음은 절대 채워지질 않습니다. 하나님만에 채워질 수가 있는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움 받을 때 우리는 현재가 제일 만족스럽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것만 내가 좀 이루어지면은 이것만 내가 좀 얻으면은 이것만 좀 나아지면은 나는 만족할 것이다. 그 거짓말 믿지 마세요.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거 다 여러분들이 이루고 가지고 올라가도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뭐 가운데서도 능히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시기 질투가 필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시기란 또 하나의 뜻은 샘된다는 뜻인데 정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싶으시다면 이건 좀 시기하세요. 남이 여러분보다 더 주의 일을 더 많이 해서 하늘의 상급이 더 커 보인다면 그런 건 좀 시기하세요. 남이 여러분보다 더 성경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런 것은 좀 여러분들이 좀 질투하셔가지고 나도 저렇게 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외의 것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불평시기하지 마십시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풍성한 삶이에요. 또 둘째로 풍성한 삶이란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도 매일매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무슨 말만 들어도 아이고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벌써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겨도 벌컥 두려움부터 생깁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요 그의 시편에서 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이 그 많은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는가 그 터득한 것은 바로 간단해요. Trust in the Lord.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러분 성경 전체 메시지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런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이들을 볼 때도 애들이 말도 썩 잘 듣고 지들 일들 잘 꾸려나가는 것 같아요. 몸도 건강해요. 별로 요즘 문제도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을 때가 그때가 여러분 신앙의 위기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고난이 축복인지 아십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 자체가 바로 이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희 교우들을 볼 때 교우들이 언제 제일 불안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에게 중병이 있을 때 별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너무 안 될 때 불안해하지 않아요. 힘들 때 안 불안해요. 오히려 감사해요. 하나님, 이제 저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란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상적인 환경은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이지 시도 때도 변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이게 아니란 겁니다. 이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 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우린 가끔 이렇게 생각,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전혀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오시면 벌써 목회자에게 좀 두려움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또 다른 교우들도 목사님 저분에게 좀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새벽기도 갑자기 나오셨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벽기도는 정말 언제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일이 잘 풀려서 배도 부르고 아이들도 잘 되는 것 같고 형편도 많이 나아지는 것 같고 건강도 큰 이상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에 이거 참 심각하다, 위기다, 하나님께 가서 매달려야지. 그때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멋진 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새벽기도가 얼마나 복된 새벽기도가 될까요? 여러분들 신앙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것 지금 의지하고 있으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뭐 의지할 어떤 다른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자녀를 의지한다든지 뭐 돈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할 때에 그것은 분명히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뭐든지 우상이 되면은 나한테 해가 되고 재앙이 돼요. 이거 애굽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하나같이 뭐 이나 개구리나 피나 뭐 어둠 또 하나같이 애굽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숭배한 우상을 재앙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녀나 물질이나 내 건강을 우상시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 자녀나 물질이나 건강 등등이 이것이 복되게 하시려면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다른 것들도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평생 여러분들의 소원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풍성한 삶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일반 은총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베푸시고 내려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기뻐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음식을 기뻐하는 거, 뭐 일하는 기쁨, 뭐 자녀를 기뻐하는 거, 돈을 버는 기쁨 등등을 그들은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그들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기쁨보다 더 한 차원 더 높은 기쁨인데 바로 그 기쁨은 특별 은총 속에서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여러분 일반 은총의 기쁨은요 이것은 일시적인데 특별 은총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쁨은 이것은
풍성한 기쁨, 영원한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아는 자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뭐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이제 사진에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오셔서 좀 감사의 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딱 떠오르기를 무슨 또 전처럼 큰 기계를 좀 구입해 놓으셨나, 기계를 좀 많이 구입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조금 옆에 그 뭐 빈 공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지금 확장을 하는 건가 해서 그래도 감사의 배니까 준비해서 갔죠. 그런데 딱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장로님 하신 말씀, 목사님 오늘로 문 닫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배는 폐업 감사 예배입니다. 저는 그런 예배는 처음 드렸어요. 폐업 감사 예배. 그렇게 그분이 그 살리려고 애지중지했고 많은 투자했는데 제가 그 말을 딱 듣자 너무 마음이 슬프면서 너무 마음에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폐업도 감사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가게 잘 운영시켜 주셨는데 뭐 가게 뭐 문 닫지만은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 말씀에 눈물을 제가 머금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야 장로님 목사님보다 신앙이 낫습니다. 그래 칭찬도 드릴 정도로요. 비록 문은 닫지만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쁨, 영원한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너무 기쁨이 가 있는 데 있습니다. 주신 것들, 돈, 자녀, 건강 등등 이런 것들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는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분이 주신 것들을 내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은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고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먼저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일,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진정 보람있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당신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진정 기뻐할 일이 무엇인지 너에게 내가 보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요. 의인의 삶은요. 이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더라고요. 아 보니까 항상 이 맡기지 못하니까 삶이 풍성하긴커녕 항상 메말라 있고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 구체적으로 너희의 걸음걸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저에게 노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저는 목사님들이 무조건 맡기라고 할 때가 제일 목사님 듣기 싫었어요. 아니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을 항상 목사님들이 그냥 맡기세요 맡기세요 하니까 그렇게 듣기가 싫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세가 드시면서 생각을 목사님 해보니까요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한 것을 그때라 이분이 후회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하시도록 그분께 여러분들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로 힘들어 하신다면 뭐 자녀든지 뭐 사업이든지 뭐 교회이든지 목회이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만 딱 감으면 그게 먼저 보이고 기도하려고 해서 그것만 계속 그냥 눈에 보이게 시작한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바로 그 일에 그것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교회 일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요. 아, 이 머리가 막 아프고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건가 막 잠이 안 오는데 그때 제게 이러한 음성이 들려진 것 같았어요. 야, 교회 머리는 나인데 왜 네가 네 머리가 아파하냐? 교회 머리는 주님이신데 왜 내가 머리 것처럼 내가 아파하지? 이게 아니지. 주님, 주님의 교회이신데 왜 제가 이 교회의 주인처럼 제가 뭐 이렇게 골치 아파합니까? 주님,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머리가 싹 비어지면서요 잠도 평안히 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내가 내 자녀 붙잡고 왜 내 사업 붙잡고 왜 내가 이렇게 여러분 염려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께 맡겨드리면 되는 건데 참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죠. 아니,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일을 맡기면서 아니 왜 완전하신 하나님께는 왜 그렇게 시원하게 못 맡겨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내 길을 내 걸음걸음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의미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이 하나님과 너희 우상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지 바알이면 바알 아예 섬기지 왜 항상 그 사이에서 그냥 머뭇머뭇 왔다 갔다만 하려느냐?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주인 된 것과 하나님 주인 된 것 사이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맡은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옥신각신 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늘상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 차라리 그럴 바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를 선택해서 그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 여러분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은 아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제일 나쁜 주인이에요. 나는요 내 인생을 책임 못 져요. 어떻게 한 치앞도 모르는 나에게 내 인생을 맡기겠어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나를 몰라요. 내가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맡기실 때 그저 맡기는 신용만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실컷 기도 다 해놓으시고 나갈 때 한숨 푹 쉬고 또 그 짐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놓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께 맡긴다면 하나님 이제 이 문제는 내 영역에서 당신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성경은 맡겨버리라 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그냥 여러분들이 너희 염려를 맡겨버리라. 제가 이번에 이제 비행기를 이제 타고 왔지 않습니까? 저는 비행기 타시는 분들이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비행기를 이제 샌호세 오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가장 좋은 시간대 가장 저렴한 비행기 표를 딱 보면 그냥 무조건 클릭해버려요. 왜 클릭했어요? 클릭한 다음에 저는 비행기 기장이 누군가 연구를 제가 했습니까? 그 사람 뭐 경력이 몇 년 되는가 비행 시간이 몇 시간 되는가 연구해요? 전혀 안 봐요. 그리고 비행기 기체 문제가 있는가 이거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그 쇳덩어리에 내 인생을 다 완전히 맡겨버리고 날라온 것이 아닙니까? 참 여러분들 믿음 좋은 분들, 비행기 타신 분들은 아니 그런 쇳덩어리에도 내 몸을 다 맡겨버리는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맡길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성도 이런 말 해요. 여러분들 그저 앉아계신 의자만큼만 하나님을 좀 믿고 맡기세요. 오늘 여기 본당 들어오신 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의자 앉으시기 전에 의자 밑에 이렇게 보신 분 계세요? 의자가 이거 튼튼한가? 다리 흔들어 보고 그 다음 여러분들 앉으시니까 그냥 와서 쭉싹 주저앉죠. 내 몸을 다 맡겨버리죠. 아니 의자한테는 내 몸을 다 맡기면서 하늘 보좌 앉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에는 왜 내 삶을 왜 내가 맡기지를 못할까? 아이러니해요. 미스터리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제 풍성한 산 이번 말씀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얼마나 저 마음이 편해질까요? 내 인생은 내가 꾸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의인의 삶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말처럼 막연하게 아유 세월이 약이야 잘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막연한 단순한 뭐 어떤 긍정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인생 경험을 터득하신 분들이 세월이 약이야 지나가면 다 될 거야 그것도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요 더 그보다 훨씬 차원 높은 우리는 확실한 소망 확실한 기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I hope so. 우리는 I hope so가 아니에요. I am certain. 나는 확신하건대 내 미래에 대한 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선하심, 당신의 축복, 당신의 사랑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실 것을 주실 것이란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그분의 시간을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맡기고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그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은 이제 박스 앞에 있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퍼즐 게임 하시는가요? 퍼즐? 여기 보면 퍼즐이 5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500개 퍼즐을 맞춰가지고 이 그림을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퍼즐인데 여기 이제 퍼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퍼즐을 이렇게 딱 볼 때는 먼저 큰 그림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퍼즐을 보면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이게 색깔이 막 섞여 있고 이게 어느 그림에 해당되는 건가? 이게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러니까 퍼즐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퍼즐이 아유, 나 이거 뭔지도 모르고 잘 이게 뭐 필요할까? 이것을 내가 그냥 갖다 버린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완성이 안 돼요. 내가 이해 안 되지만은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있어야지만이 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도요. 이런 퍼즐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가? 이해가 안 돼. 그건 나한테 이렇게 필요 없는 일인데. 전 어떤 교부님, 목사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그런 일들이 혹시 생길 때가 있습니까? 있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은 좀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퍼즐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의 그 큰 그림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퍼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일, 이 이해가 안 되는 일, 이 힘든 일이 없으면은 큰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일도 그분께서는 낭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해 못하는 그 퍼즐 같은 일에 거기에 너무 빠져있지 마시고, 너무 그것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더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의 뜻은요, 이 여러 가지 칼라의 칼라, 그 많은 일들, 별일들 다 있죠. 그런 시련들을 너희들이 만나거든, 만나거든의 그 의미란 것은 만날 수밖에 없는 일. 어떤 분은 좀 고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고난 없는 것이 두 군데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하나는 공동묘지, 두 번째는 천국이에요. 그 외에는 고난과 시험이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 여기라 했을까요? 느낌은 안 좋죠. 괴롭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여길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일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하니까 나는 미래의 큰 그림을 보고 현재에 당하는 일들을 능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큰 그림으로 범사에 이제 불평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현세와 내세의 아름다운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 힘써 우리는 선을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생의 풍성한 삶, 오늘 이제 우리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이제 불평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불평시기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이제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신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예, 우린 정말 짐꾼이에요. 많은 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짐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짐, 자녀에 대한 짐, 사업에 대한 짐, 건강에 대한 짐, 교회에 대한 짐, 너무 짐들이 많은 짐꾼 같은 인생, 그거 다 내가 지려가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하기 날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큰 그림이 있으시기에 우리의 이 퍼즐도 다 맞춰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전에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또 예배당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인생 불평시기 하지 말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신데 우리가 무엇을 불평하고 시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이상적인 환경이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외에 너무나 다른 것들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너무나 지고 있는 짐들이 많습니다. 그 짐들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다 이 시간 맡겨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기쁜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사실 앞에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 가지고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또 빼앗아가는 많은 염려, 근심, 짐들이 있사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온 저희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맡겨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 그림을 만들어 가시니, 무슨 일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시간을 잠잠히 인내로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겠사옵나이까.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